시와와 사건으로 그동안 발생했던 경기 남부 지역의 흉악 범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중국 동포가 범인으로 밝혀지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에 대한 마녀 사냥식 징후가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다혜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최근 발생한 끔찍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사건 발생 지역이 유독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와오 사건은 시흥시, 지난 2월 6절기로 시신을 토막낸 사건은 화성시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2013년 모텔 엽기 살인 사건과 오원춘 사건이 각각 용인시와 수원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오원춘 사건으로 불리는 박춘풍 사건도 수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모두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이렇게 경기 남부에서 잔혹범죄가 집중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부족한 치안력과의 연관성을 지적합니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인 경기 서남부에는 어느 정도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들의 치안력이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강화라는 지역에 경찰력이나 이런 방범 가동, 그 방범 CCTV 가동이 되지 않고 또 행적이 뜸하고 자동차가 자주 다니는 길도 없는 이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치안력 부재와 그 지역적 특성, 이런 게 결국은 이 범인들, 범죄를 유발하는 심리도 있다. 게다가 잇따른 엽기적인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중국 동포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교포사회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에게 증오가 쏟아지지는 않을지, 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각된 흉악 범죄만을 근거로 중국 동포 사회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절반을 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편견이 자칫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경향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엽기 잔혹범죄의 여파와 심리적인 공포가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에게 2차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입니다.